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이지민, 황현정입니다. 3월 1주차 미국 주식과 글로벌 ETF 다시 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ETF 기사 2개 그리고 종목 기사 2개를 준비했는데요. 4개의 기사 혹시 키워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원유,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반도체, 그리고 무인 점포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준비한 원유 기사 소개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현정 씨 지난주 저희 방송 보셨나요? 네, 저도 주말에 올라온 방송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피드백 반영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민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 좋아요 수와 댓글 수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네, 좀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발전한 모습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제가 준비한 기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ETF들이 함께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 불안감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가 상승세를 보인 건 어떤 이슈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가요? 이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4일에 진행된 OPEC 플러스 석유 장관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월에도 소폭의 증산만 허용한다고 발표한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이날 OPEC 플러스의 증산 보류 결정 소식에 따라 국제 유가는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2% 치솟은 63.83달러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결과적으로 전일 에너지 관련 ETF 대표 ETF들인 XLE, VDE, IEO가 각각 2.4%, 2.3%, 5.7%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ETF 종목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에너지 ETF 중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XLE ETF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S&P 500 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ETF로 이제 구체적으로 원유, 가스 및 연료 기업,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ETF고요. 운용사는 SSGA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16.5억 달러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탑10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3월 3일 기준으로 정유회사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석유 탐사 및 시추 기업 코노코필립스, 유전 서비스 업체 슐룸베르거, 탄화수소 탐사 기업 EOG 리소스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에너지 ETF에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발간된 저희 회사 내 이제 투자 전략팀 리포트를 참고했는데 그 뷰에 따르면은 금번 OPEC 플러스 회의 결과로 원유 시장 내 타이트한 수급 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유 시장 내 타이트한 수급 전망 강화 및 원유 재고 감소 지속을 고려했을 때 향후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됐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제 사실 정확한 향후 유가 변동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에 각각 진행 예정인 OPEC 플러스의 공동 감산위원회 회의 그리고 OPEC 플러스 장관회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제 여행 관련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 내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여행 및 레저 관련 ETF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제약회사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서 현장에서 접종 가능한 세 번째 백신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 산업에 대한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요? 네,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시키기까지 하면서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고,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오는 이제 연설에서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충분한 백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에 항공사에만 이제 1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급여 보조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이 국제적으로 이제 열띤 토론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이러한 요소들이 항공 및 여행사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백신 여권이란 뭔가요? 그리고 항공사 급여 보조금은 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먼저 백신 여권은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백신 접종 증명서이고, 이제 올해 후반부터는 해외 여행을 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 백신 여권이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항공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약 400억 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금 250억 달러의 저리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40억 달러 규모의 급여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조금 더 항공사 업계에 좀 더 그들의 주가 상승에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여행 항공 ETF로 JETS와 AWAY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ETF는 어느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예, JETS라는 ETF는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및 항공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ETF로, 포트폴리오의 약 70% 규모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과 같은 북미 대형 항공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입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고, 운용 보수는 0.6%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WAY ETF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는 ETF 매니저스 그룹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은 글로벌 여행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인터넷 및 인터넷 연결 장치들을 통해서 여행 예약, 승차 공유, 여행 가격 비교 등 이제 고객들이 편리하게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 진행하고 있는 ETF입니다. 제가 준비한 원유와 여행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정 씨가 준비한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반도체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이런 슈퍼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장들까지 일시 가공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현지 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반도체 칩을 자국 내 생산을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 기업들의 공장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기업들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가요? 네, 현재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건설 중인데, 기존 투자액보다 3배의 규모의 투자금을 확대해서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기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350억 달러로 하나 약 39조 원 수준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한 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3일 기준으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추가 신설 후보지로 미국 내 4곳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 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주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
시 용수 공급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고 추가로 2억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직 합의 중이지만 20년 동안 총 14억 8천만 달러, 약 1조 6,5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파운드리 시장의 큰 기업들인 퀄컴이나 인텔, 그리고 애플 등의 수주를 받기에도 더 탁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번외의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수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수출입을 규제한 바가 있는데 최근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으면서 수급난을 좀 다소 해소하고자 기술 수준이 낮은 공정에 반도체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습니다. 그 기업으로는 중국의 SMIC 기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는 마지막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이 런던의 첫 아마존 고 매장을 오픈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매장의 특징은 인공지능 센서를 이용한 계산대 없는 일명 무인점포입니다. 아마존은 2018년 미국에서 처음 아마존 고를 선보인 바 있는데 이후 미국에서만 24개 점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해외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혹시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쉬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운영하는 점포들은 지금 아마존 고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출시하는 런던의 매장은 아마존 프레쉬라고 매장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프레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존 프레쉬는 기존의 아마존 고와 비슷한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존 어플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QR코드를 찍으면 매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으면 매장 내에 비치된 수백 개의 AI 카메라 센서들이 고객의 동선을 추적을 하고 또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들을 인식해서 상품 목록과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스트 워크아웃 쇼핑이라고 불리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픽업하거나 환불 가능한 카운터도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 편리한 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전 매장들과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런던에 오픈한 아마존 프레쉬 매장이 좀 더 특별한 점은 이번 런던 매장을 통해서 아마존의 첫 PB식품 브랜드인 바이 아마존이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생활용품이나 생화, 그리고 매거진 등 다양한 품목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오프라인 점포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단축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락다운 규제를 점차 완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6월까지는 정상화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내 오프라인 매장들의 운영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유, 여행, 반도체, 그리고 무인점포와 관련해서 총 4개의 기사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오늘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ETF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지민 씨는 어떠셨나요? 이거 준비하면서 현정 씨랑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미국 소식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꼭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총상금 3,85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